회사랑 고. 어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자, 다시 먹어보죠. 읽고. 와, 살은 잘 찌고 있어. 일단 지금 안 쓰는 이런 윤 여기다 버리는 걸로. 어, 무전기네. 무전기는 이쪽. 분해할 것. 한번 이거 넣어볼까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차량 정비나 이쪽. 전기공학 3배 분해해야겠다. 좋아요. 야, 중급체가 없으니까 되게 늦게 오르네, 역시. 빨리 파밍을 해서 중급책을 파밍을 해야겠어. 고. 그래서 다음 프로 할 시간이네요. 덤으로 듣죠? 다음 프로도. 이거 바닥에 내려놓고 여기. 식사 한번 하자. 먹어. 자, 팁으로 왔다. 먹으면서 보자. 낚시는 이번에 TV 끄고요. 내일 책 찾으러 떠나게 잠시 잠을 자줘. 금방 자고 일어나야겠어. 뭐야, 새스랑 슬슬 없어지네요? 아, 이거 위험한데? 그래, 5시에 일어나는 걸로 하자. 더 일찍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알아서 10시에 일어나네. 얘로 가죠. 무거운 거좀 빼고 가자. 됐어. 문 다시 닫아야죠. 여기다 닫자. 책 파는 곳에 가서 파밍을 하고 가야겠어. 들어와. 야, 이거 좀비 패는 소리는 잘 듣네. 완벽해.
30초? 이지이지 합니다. 무기 무기 여차 하면은 아무 무기로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모종삽으로 싸우긴 싫은데? 망치? 그래 망치로 싸울까? 그래 망치 두 개 껴. 여차하면 망치로 팹시다. 밀치고 넘어주세요. 넘어져. 넘어지시리? 어우 곤란하지. 그사랑 역시 단일 택이는 안 좋아요. 어우 뭐야 갑자기 밝아졌어. 자 보자. 음식도? 일단 무기가 없으니까요. 챙길 건 없죠. 얘는 망치로 조지겠습니다. 꽂혀있는 게 혹시 쇠사랑 아니니? 홍갈키겠죠 근데? 아 안 써. 오늘 서점을 좀 깨끗이 청소하고 싶은데. 어우 좋아 좋아 좋아. 분명히. 컷. 이제 좀 아껴야 돼. 세스랑이 진짜 거의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세스랑. 저 녀석이 좀비를 밟고 있어서 좀비가 못 일어나죠? 챙기고 일단 서점이 목표니까 서점으로 도착합시다. 좀비가 있네. 빨리 정리해야 돼. 나와 나와. 망가졌다. 중식도 양성. 이건 주제는 분명은 맞네. 분명은 맞는데 쓰기는 좀 너무 약하다. 그럼 고조사 한번 써야겠네요. 일단 가방에 넣어놓자. 고. 다 안 나왔어. 없으신 거 맞죠? 여기 불 못 켜냐? 나 챙겨야 되는 게 목공 중급. 목공 중급 하나만. 목공? 고급. 아, 중급 하나만. 하지만, 여기 좋은 집들이 많이 있네. 잡지는 귀찮으니까 일단 다 챙기겠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것만 제외하고. 중복된 잡지는 안 집어도 되는데. 찾았다. 나이스. 좋아요. 일단 잡지류는 그냥 챙겨가죠. 요리 잡지. 어, 잡지가 왜 이렇게 많아? 마음에 드는구만.
채집은 고급까지 들었으면 됐어요. 충분할 것 같고. 넣고, 책도 챙겨. 전자잡지 챙겨. 자, 만족할 만큼 챙겼습니다. 언제 한번 경찰서 털어가지고 담배를 챙겨야 될것 같아. 경찰서에 아마 담배가 있지 않을까. 됐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얘네들 정리할 만큼의 능력은 되죠. 됐어. 집안은 안전해. 다시 배치. 어두우니까 여기 켜놓죠. 왔어. 아, 집 어둡다. 놓자. 자, 이제 챙겨온 이거를 읽으면서 나머지 잡지도 다 꺼내. 아, 너 어차피 일단 키기만 하고 입력해주고. 자, 읽어보죠, 이제. 목공 한 6렙은 찍어놔야지 마음이 편안하죠. 이게 정독을 가도 이 정도 속도로 읽히니까 정독은 아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 뭐 하다가 비디오 테이프 읽어보긴 할까요? 뭐 하는지? 이건 읽었으니까 됐고. 이거 다 했죠. 이렇게 다 해두면 알아서 다 읽겠죠? 뭐야? 이런 다 뻔히 하겠네. 읽은 거는 버리고, 읽고, 읽어. 다 읽어. 알아서 연달아서 아니네요. 이건 다 읽었지. 생존 본능은 꽂아놓자. 물 담아주고. 시계 다 분해버리죠. 이제 분해됐지. 오, 네. 어우씨, 내가 가진 시계까지 보내버렸네. 하지만 클래식 내가 이거 챙겨놨죠. 저거는 분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한 개씩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요. 알아서 분해 안 하거든요, 저거. 어차피 날짜는 안 봐도 되고. 좋았어. 초콜릿 먹고 열고 열고 마셔. 먹어.
피곤해? 방송은 보고 자야지. 이건 내일 먹어야 되겠네요? 잠시만, 안 읽은 게 있나? 목공, 4레벨. 지금 목공 중급을 읽었죠? 그럼 아직 읽어야 되네? 나머지는? 고급은 읽어야 되죠? 근데 어차피 이게 레벨업을 해야 그때부터 읽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것도 벌어놔도 돼. 버리죠. 됐어. 운동하죠?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내야겠어. 체력은 됐어. 힘. 패고배터기. 망치를 바닥에 버려놔. 책가방 버려놓고, 됐어. 휴식, 앉아. 운동. 아, 오늘 뭐안 하는 날이었나? 젠장. 파급력이 한 번만 해주고. 아니다, 파급력이 여러 번 해야겠네? 잠을 일찍 일어날 것 같아. 파급력이. 휴식. 앉아서 휴식. 파급력이. 앉아서 휴식. 됐어. 다시 앉아서 휴식. 한 번만 운동해주고, 5시 50분으로 알람은 못 맞추네. 가자, 그럼. 디지털 시계를 가져와야겠네요. 알람을 못 맞추긴 하네, 확실히. 알아서 5시 50분 일어나주지 않을래? 오, 뭐야, 이거. 딱 5시 40분 일어나네? 개쩔어. 세상에. 자, 살살 찌고 있나? 와. 버리고. 됐어. 여기서 딱히 읽을 건 없죠, 이제. 좋아, 좋아, 좋아. 이제야 요리 방송을 하네. 요리 방송이 뒤로 밀렸어. 지금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음식이나 맞아볼까요? 맞다, 먹고 가자. 살 찌워야지. 음식도 주 무기로 합시다, 일단. 다중 타격도 되니까. 이거 사이에 설마 내 쪽을 들어오진 않겠지. 미첩 파밍 못한 음식을 파밍하겠습니다. 좋아요. 밀가루 필요 없고, 파스타 필요 없고, 쌀도 필요 없지. 됐어. 음식 다 챙겼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죠.
배안 하는 음식 넣어 놓고요. 이것도 다 넣어놔. 완벽해. 뷔페 5. 다 꺼내. 뷔페부터 다 먹어버리죠. 배가 불러? 자, 뭘 해야 될지 이제 볼까요? 일단 이쪽으로 가면서 기가마트 털고 트위기 털고 여기 뭐지? 여기 뭐 여기 뭐야? 여기도 털어야 돼. 잠 한번 자고 오자. 고통 들어도 잠을 못 잔다고? 운동 효과네요? 그럼 지금 할 거 없으니까 운동하고 앉아서 쉬고. 운동이나 하죠. 앉아서 쉬어. 어차피 목공 수업 들어야 돼요. 앉아서 쉬어. 목공 수업 들어야 돼. 고통스러워? 아직도 고통스럽나? 야, 이것도 조금 피곤해지네, 몸이. 음식 먹자. 극도의 고통. 됐어. 목공 레벨을 올렸으니까 이제 고급 입을 수 있죠. 지금 일단 고통 상태니까 뭐 파밍하러 나가는 건좀 그렇고, 책을 읽고 수업도 듣고 잠자고 내일 한번 여기 트위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술집이죠. 술집하고 기가마트 이런 데서 한번 털면서 다녀보겠습니다. 여기 터는 와중에 밑에서 채집 한번 해줘야겠죠. 방금 그걸로 채집이 약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 채집 한번 해주고 드디어 무기를 꺼내겠어요. 도끼 무기. 도끼를 드디어 꺼낼 수 있게 됐어. 아주 좋아. 책 다 읽고 가자. 그렇지. 일단 버전도 얻었고 안전하게 다 마련해놨으니까 잠도 자도록 하죠. 자, 잠을 자야 되는데 고통스럽네. 방법이지. 진통제 먹고 자면 되죠. 진통제 먹고 효과 나오기 전까지 음식도 좀 먹어가면서 하죠. 아직 고통스러워? 더워? 배불러? 이런 고통이 풀리고 있죠. 운동이나 할까요? 어차피 아마 지금 운동한다고 바로 디버프가 걸리진 않으니까. 풀렸지? 잠. 일어났어요. 12시에 일단 목공은 있으니까 빠지지 않고 들어야죠. 그동안 여기 한번 갔다 올까요? 지금 무기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저는 이제 도끼를 슬슬 들 시간이 돼가지고 도끼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오케이. 일단 해체하죠? 떼어내야 돼. 우리가 다시 막아놓자. 바닥에 떨궈 버렸네. 배치. 어차피 이리로 갈 거니까 여기 나가면서 배치하죠. 됐어.
복기를 만들 때 필요한 거는 천이죠. 찢읍시다. 옮겨줘야겠죠? 이거 고통 때문에 공속이 많이 느려지긴 하네요. 밟아도 끝내줘. 오케이. 잠시만, 내가 끼고 있는 신발이 내 것도 별로 안 달았네? 오케이. 일단 가죽 재킷 한번 껴주고요. 복귀는 여기 가서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채집하면 얻을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제가 무기가 멀쩡하진 않으니까 조심히 가죠. 세 마리? 어? 덤벼. 자, 좀만 더 뒤로. 뺏어봐. 뺏어봐. 스페이스바 지금 공격이 느려서 너무 지를 순 없어. 스페이스바를 많이 섞어줘야 될 것 같아. 밀쳐. 됐어. 진통제 혹시 불안하니까 미리 진통제 빨고 싸울게요. 딸기, 복숭아, 진통제까지 한 개. 흙수 담배도 찾아야 되는데. 담배는 아마 경찰 거기 가 있으면 찾으려나? 눈치 한 개 더 먹어봐. 저 극도의 고통 걸리면은 약해지거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약해지는 게 문제야. 세 명? 예. 오세요. 스페이스바 공격, 스페이스바 공격, 스페이스바 발로 갈자. 넘어져 있어. 넘어져 있어. 스페이스바 정리하죠. 넘어져 있어. 머리 깔끔하죠? 나중에는 이런 단검류로 한번 레벨 풀로 찍어가지고 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싸우는 맛이 있긴 해요. 가수를 처리할 때 좀 불안하긴 한데. 공격 한번 먹여주고 발로 막으려. 들어와. 공격 한 번 먹어주고 바로 마무리. 스파이크 신발 없나? 스파이크 신발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발로 좀 죽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밀치고 마무리. 좋아요. 여기가 체집 포인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돌조각하고 조금만 챙기면 돼요. 맞추고 밀치고 맞추고 밀쳐. 됐어. 돌조각 좀만 더. 맞추고 밀치고 맞추고 밀쳐. 밟아. 됐어. 목공할 시간이다. 잠깐만, 제 방통 봐야 되나? 그럼 빠르게 달려보죠.
무게는 조금 초과됐네요. 재킷 버리고. 그럼 왜 아까 운동하느라 가방 벗고 왔네요? 가방 끼고 있어야겠다. 이것도 필요없는 거는 당장 안 먹는 것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괜히 자리 차지하니까. 잠시만요. 가는 길에 나 시간 없다. 빨리 가자 그냥. 사실 그냥 이것만 설치해놓고 밧줄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죠. 보면서 돌돌기 만들죠. 완벽해. 나뭇가지 버리고. 바닥에 망치 두 개가 있네. 망치하고 이제 모재 있으면은 만들 수 있죠. 망치하고 모두 챙기죠. 이거는 오른쪽 벨트. 난 이건 듣고 가는 게 좋으니까 기다리죠. 이런 것도 다 정리해줘야겠다. 책가방 챙겨야지. 책가방 바로 등에 맬 수 없나? 오케이, 일단 등에 메고요. 쇠스렁은 부서졌는데 여기다 두겠습니다. 부서졌으니까. 그리고 잡지? 아, 읽을 필요 없네. 진통제 먹어주고. 얘네들 분해해도 되죠? 저 전기 갓 있지? 오케이, 분해해야죠. 꺼졌네. 끄고요. 분해합시다. 클래식만 두 개 생겼네. 이건 됐고, 아마 채집 중급도 읽어야 되죠? 꺼내놓죠. 이제 이 서늘하고 둔덕한 감각을 지닌 도끼를 써야겠어요. 이게 근본이지. 아, 느낌 있다. 이제 좀 많이 세지겠다. 중식도 고마웠지만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됐어. 준비 끝났어. 바로 이거야. 어차피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이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떼어내주고. 지금 이상해 할 필요는 없겠지. 못. 나사문 말고. 못 상자 찾았다. 겟. 그리고 다음은 천이네요. 여기 천이 충분히 놓여져 있죠? 내가 한꺼번에 같은 데 모아놨지. 모두. 됐어. 이제 내려가고. 위치를 어디로 할까요? 여기서 내부가 보이나? 좀 바닥이 잘 보이는 곳에서 내려가는 게 좋겠죠. 어, 여긴 바닥이 보인다.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못을 꺼내야 이게 보이겠죠. 못상자 열고.
옷상자 열어. 설치. 됐어. 완벽해. 이건 여기 넣어놓고. 잠시만요. 자, 그럼 이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채집으로 책만 좀 읽어주고, 보자. 뭘 챙기는 게 좋을까? 밧줄 다 썼네? 내려놓고, 잠깐만. 옷이 개수가 좀 많네. 내려놓자. 망치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갈 필요 없고요. 됐어. 스크류드라이버. 보자. 입력해주고, 채집 중급. 고. 어휴, 밑에서 누가 두들기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두들깁니다. 하지만 난 TV 볼 거야. 함정이었구나, 이번에. 좋았어. 몸다 나왔다. 이거 방송만 보고 잠을 잔 다음에 내일은 경찰서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물을 이식해서 투이기 쪽에 먼저 가는 것도 괜찮은데 경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귀찮다 켜놓자.